오늘은 양파가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양파로 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피자를 해먹을 때 밑에 도우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밀가루를 숙성시켜가지고 그걸로 반죽을 하고 도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토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만들 거는 양파전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저희가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 전을 피자 도우로 활용을 해서 건강한 피자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양파전 피자가 되는 거죠. 양파전 도우 피자. 그 토마토 소스를 방울토마토로 할 건데 방울토마토는 뭐 다들 좋은 거 아시잖아요. 토마토보다도 또 방울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울토마토가 많이 날 때는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빵칼이 좋더라고요. 밀리지도 않고 해서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십자로 이렇게 칼집을 이제 내어주시면 나중에 껍질을 벗길 때 좀 편하게 벗길 수가 있죠. 꼭지 있는 쪽으로만 네, 십자로 내어주시고 방울토마토를 넣고 굴려가면서 익혀줄게요. 겉만.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더 효과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익혀 먹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덜 벗겨지지요? 아래쪽이. 아, 그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네네네. 이게 그냥 흐물흐물 잘 벗겨질 때 그때 꺼내면 돼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양파랑 마늘, 후추, 소금 그리고 보통 파프리카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파프리카는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걸로 활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끄트머리를 남기고 이렇게 썰어주면 손을 안 대고도 이게 잘 썰리잖아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제 편하게 이제 잘 벗겨지거든요. 불을 끄고 이건 건지도록 할게요. 너무 또 오래 삶다 보면 양파에서 국물이 이제 토마토에서 즙이 너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적당하게 건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예 믹서기에 갈거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좀 씹히는 맛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그냥 썰어도 되고 감자 으깨기로 으깨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어요.
얘가 졸여지면서 쫀득쫀득한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너무 많이 다지면 그게 덜 쫀득거리니까 볶아주는 거예요. 양파를 넣고 올리브 오일 좀 넉넉히 해줍니다. 저는 1큰술 넣었거든요. 양파색이 투명해지면 네. 마늘도 너무 잔잔하게 다지지 않고, 그래도 씹는 식감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약간은 굵게, 이제는 이제 졸여주는 거거든요. 소금이 들어가요. 한 3분의 1큰술, 한 스푼 정도. 소스에다가 파프리카나 버섯 종류를 이제 썰어서 같이 넣어서 만들어서 양파도 오일 이제 발라줄 때 그렇게 해도 되게 맛있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 면도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이게 감자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감자채 도우를 만들어서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양파 피자 도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은 거의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끄고 이제 소스 바르고 치즈 얹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개똥이들이 올 시간이 됐네요. 대박! 우와, 대박! 맛있겠다. 할 줄 알지? 네. 마스크가 내 얼굴에 반해가지고. 됐어. 엄마 예쁜 피부. 빵이 마스크 뭔가 되게 깨끗해 보여. 그치? 근데 엄청 뿌려도 돼. 치즈 뿌. 나도. 나 그냥 아무거나. 난 조금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언니 나 왔어. 그래? 응. 응. 이거 여기 강의대는 어떠죠? 이제 소스 찍어 먹어도 되겠다. 난 소금이 어떤 소금? 뚜껑을 덮고 익혀주면 됩니다. 언니 하나 레이크 뜯던 거. 여러분. 너 이뻐냐? 오. 우와. 난 엄마가 여기 안 좋아진다고 했는데. 와, 엄마도 뭔 소리 있어? 일자리는 내가 힘들어. 이거 접시에다가 담아 먹어야 돼. 고체 라면. 딱딱한 라면. 돌고 오래요? 먹느라 대답을 못해. 여기 안에 빵이 없어서 다른 맛이 나서. 어떤 맛이? 좋아요. 어떤 맛이? 그냥 양파전에다가요. 원래 그렇지만은 양파전에다가 다 맛있는 걸 올리는 거. 저는요, 양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양파전에다가 피클하고 같이 먹어.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을 때. 맞아, 비었을 때.